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국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국 시장 믿을 수 없다. 중국 기업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관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한번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정찰병들은 좀 보내놨는데 정찰병들이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애들 중에 정찰병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은 아니시리라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중국을 한번 슬쩍 가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누가 해주실까요? 네, 몇몇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 전략만큼은 이분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주로 맡고 계신 우리 미래에셋대우의 한정숙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보다 중국말이 더 편하실 정도로 중국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정숙 연구원님과 함께 중국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지금 투자하기 괜찮습니까? 네, 중국 투자하기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중국 쪽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한국어가 조금 더 편하고요. 중국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최근 이제 연초 대비로 해서는 네. 신흥국이 좀 더 주가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 바로 차트부터 들어가는군요. 네. 네. 저희 이제 MSCI의 국가별로 수익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 대만, 중국, 그다음에 한국 순으로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제 제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M은 뭐 유럽이에요? 아, EM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신흥국. 이머징 마켓. 네. 네, 알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시아 퍼시픽, 파키스탄도 괜찮네요. 인도네시아. 네. 최근에는 네, 아시아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2% 이상의 성장률 이제 네. 유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특히 수출 기반에 이제 국가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좋았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참 전에 저 방송 출연하실 때 제가 아마 한진 않았었던 것 같고 그때 뭐 여러 테마들 좀 추천을 좀 해주셨었어요. 아, 네. 저희가 좀 테마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방송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방송에 기록이 있고 저희 네. 리포트에도 이제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3프로를 많이 보시는지 이거 보시고 개별 종목도 따로 저희 PB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중국이 이번에 오중전에서 발표됐던 게 이제 쌍순환 전략 중심으로의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쌍순환이라는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쌍순환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순환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국내 대 순환과 그다음에 국제 순환이라고 해서 원래는 중국이
미국이 이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해오다가 최근에는 수출 경기까지도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국내 대순환 안에서 친환경 쪽이라든지 신인프라, 그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미 같은 부분, 그다음에 국제순환 관련해서는 해운,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부품을 제조하던 이런 첨단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딱 추천을 한지는 리포트를 추천을 한지는 두 달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CSI 300 같은 경우에는 한 10%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CSI 300. 네, 그러니까 중국 심청과 그다음에 상해에 있는 거래량과 시가총액 상위 300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인덱스화를 시킨 지수고요. 그 CSI 300이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우량주를 좀 대표하고 있다.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도 ETF 관련해서 CSI 300을 기초 자산 으로 한 ETF가 가장 초기에 좀 많이 출시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CSI 마이애미가 좀 괜찮았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CSI 300. 네. 다음에 옆에 있는 게 포트폴리오? 이건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선정을 해 봤었고요. 그게 22%예요. 28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테마를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5개 테마로 나눠서 저희가 종목들을 좀 소팅을 했었고 전체 그냥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22%고요. 다 합치니까 22%고. 네.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친환경이 좀 제일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뭐 친환경 안에는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전기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관련 좀 테마들의 주가 상승이 좀 높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아무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에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산 이제 로테이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글로벌리 이런 공급망의 어떤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가동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하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산업 생산 역시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이쪽으로 더 좀 좋은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익도 괜찮았지만 이 이후로도 괜찮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쌍순환 전략 하에서 국제순환이라든지 그래서 펀디멘탈 플러스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는 4개 종목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난 건데 4개 종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는 저희가 8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조금 더 분산이 됐고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뭔가 한 섹터로 집중이 되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28개 포트폴리오가 개인분들이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테마를 다 합치면 28개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연간 전망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뭐 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QF, RQF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종목이 반드시 후광통과 현광통을 통해서 투자하는 종목 이외의 종목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 이 뭐 28개를 다 담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 살아 이런 거죠? 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 ETF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28개 담겨 있는 거는 미래에셋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상품화된 부분들은 네. 이제 따로 뭐 ETF나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그럼 뭐 진정성을 네. 또 다시 한번. 네. 네, 그래서 저희 이게 상품 출시는 안 됐고 개별 종목으로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저희 아무래도 뭐 앞서서도 이제 그 종목은 한, 네. 연간 전망 자료에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주셨죠, 그 자료? 예전에 주셨겠죠. 근데 종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주셨을 겁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자료는 네. 체크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안 올렸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네. 앞서서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 항셍 테크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 21% 상승을 했어요. 항셍이? 네. 항셍 안에서도 항셍 테크 인덱스라고 해서 네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메이투안이나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네. 그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칭한 지는 지난해 런칭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이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1%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본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인덱스 중에 네. 수익률이 또 본토에서 좋은 게 있습니다. 뭐죠? 차이넥스트도 13% 오른 상황이에요. 차이넥스트. 네, 저희가 뭐 창의의 반이라고 중국어로는 하고 창업판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 많이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이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 기반의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신성장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인덱스인데 이건 역시 YTD로 봤을 때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잘 아는 CATL 같은 경우가 차이넥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코드 번호로 봤을 땐 3으로 시작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 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관들만 투자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개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아, 그럼 CATL 우리 못 삽니까? CATL 살 수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그 전기차 관련 ETF들 같은 경우는 CAT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것저것 다 같이 사는 걸 거 아닙니까? 패키지로. 최근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보다는 네. 다양하게 좀 분산하셔서 투자하시는 거를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CATL만 사고 싶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기관은 가능한데 개인은 네.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항셍테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사실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주가의 등락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또 개별 기업별로 이슈들이 좀 다르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추천을 드리는 게 한 종목으로 뭐 집중을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항셍테크나 이런 인덱스에 투자 하시는 걸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데 네. 항셍테크 역시 국내에서 작년 말에 ETF로 출시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조금 더 유망해 보이는 투자 테마와 이제 그 방법들까지 이제 좀 알려 주신 것 같고요. 다만 그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혹시 최근에 뭐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더 늘어난다 이러면서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 모양이죠? 뭐 일단 중국 내에서는 지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네. 약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내외로 네.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이 조만간 2월에 국내 그러네요. 설과 마찬가지로 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저희가 방역 당국이 이제
국내에 그런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방역 조치에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지금 현재 심하죠, 뭐. 네, 중국도 많이 조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네. 오늘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지표 상에서 봤을 때도 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춘절을 앞두고 생각보다 이런 경기라든지 이런 소비의 생활이 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출이나 산업생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최근에 뭐 잘 아시지만 중국의 수출이 한 3개월 연속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자산 배분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공장의 가동이라든지 혹은 생산의 어떤 정상화가 글로벌리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실물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나 산업 생산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한 게 이런 수출의 기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공급망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여튼 뭐 그래도 생산 제대로 하는 나라가 중국 이 정도일 테니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추천드리고 있는 것들도 글로벌리하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중국의 네.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제 9개월째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서부터 금리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 오면서 시장 금리가 많이 하향 조정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좀 높아졌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단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단기 임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네. 괜찮으시면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CGB 아, 네. 이게 국채 금리 1년물이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 5년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 중국에 네, 네. 아, 그리고 LPR은 중국으로 치면 이제 기준 금리 1년물, 그다음에 5년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와 이제 기준 금리를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기준 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쭉 유지가 되고 있고 매월 20일마다 발표되는데 계속해서 네. 동결을 해 왔고요. 네. 9개월 연속. 네. 그리고 이제 그저 국채 금리만 작년 한 4월쯤에 바닥 한번 치고 그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떨어진 그런 정도 상황이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기술주들이 못 갔었던 부분들이 네.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좀 완화되면서 이쪽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계속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내부에 생긴 이런 버블들은 네.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5월서부터 금리를 동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쪽으로 투기 자본들이 많이 집중된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를 좀 경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주택 대출의 은행에 대한 어떤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좀 덜 해주도록 이제 상한선을 제한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버블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도 아마 좀 있을 테니까 이런 저 부동산 쪽으로 대출해주는 걸 좀 못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그래요? 투자라든지 이제 생산 지표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둔화되고 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책 효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최근에도 다시 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실물 지표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은 지지부진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하여튼 저 좀 아까 우리 장미성 매니저님도 얘기했는데 그 남아 자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토에서 홍콩으로 막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저희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그러니까 중국 그 노스바운드라고 해서 홍콩에서 이제 심천이나 그리고 상해로 가는 북향 자금들, 북향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한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남향 자금이라고 해서 사우스바운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림상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있다면 남아 했다가 뺐다는 거겠죠, 당연히. 네, 이거는 순 유출입 흐름이고요. 그런데 그 금액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최근에 21년 보면 거의 뭐 첨탑처럼 이게 솟아있는데 이게 이제 홍콩으로 남아하는 자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군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도록 한 트리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의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국방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포함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좀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포함은 안 시킬 거다라고 한 다음에 추가한 9개 기업들이 이제 샤오미라든지 AMC 같은 경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안정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항생테크나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영향은 크게 기관 자금하고 그다음에 개인 자금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공모 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요. 자산 배분이 홍콩 쪽으로 계속해서 비중이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갔는데 중국 증시가 사실 지난해 연말에 거의 52주 상한가를 기록한 지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홍콩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일종의 키 맞추기 비슷한 거겠군요, 그러면.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자금 수요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이 본토에서
그 홍콩으로 투자를 할 때 네. 후광통이나 현광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남하하는 그 자금을 저희가 강구통이라고 하는데요. 강구통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기반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쪽 종목으로 이제 국내 그 본토 자금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 수 없었던 종목 이제 살 수 있게 되면서 돈이 또 네. 많이 들어온 부분도 좀 있고. 네, 그런데 이런 네. 수급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이 후광통과 현광통에 편입될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관 자금으로 후광통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약 한 13개 정도 늘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토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AH 동시 상장된 종목들 네. 6개가 있어서 뭐 남하하는 자금뿐만 아니고 북향하는 자금도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런 수급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강통 후강통이라고는 왜 그 무슨 뜻이에요? 선강통 후강통 뭐 강구통은? 그러니까 일단 네. 저희가 상해를 하나로 이제 줄여서 부르는 게 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로는 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해를 한 글자로 후라고 한다. 그러고요. 네. 심천은 잘 아시는 현전에 션을 따서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심천은 선. 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시안강이라고 해서 강자. 를 따서 후와 강이 통한다. 다시 말해서 상해와 홍콩이 통한다라고 해서 후강통이 되는 거고요. 심천과 홍콩이 통한다 해서 션강통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 그게 성강통 후강통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통은 뭐예요, 그러면? 강구통은 저희가 강자만 떼서 네. 홍콩 주식에 투자를 한다. 네. 이건 커넥션이 아니고 네. 남향 자금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해에 있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후구통이라고 부르고요. 심천에 있는 종목 투자할 때는 선구통이라고 부릅니다. 선구통, 후구통. 그 구라는 게 이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해 주식. 선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유, 좋은 상식 하나 얻었습니다. 네, 신경통 같은 건 저희가 꺼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쪽으로 많은 돈이 최근에 몰렸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도 그래서 홍콩 주식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비중이 이제 90%이기 때문에 특히나 메인보드, 뭐 A주,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본토 쪽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시장을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테마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도 홍콩 주식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 투자 관련해서 준비해 주신 나머지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한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특히 중국 쪽이나 뭐 한국이나 대만 이런 쪽 다 당분간은 이제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가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네. 이런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종목들을 소팅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단기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림 저희가 두 개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중국이 2035년에 지금은 1인당 GDP가 1만 불인데 네. 2035년에는 이걸 2만 불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상해랑 북경이 있습니다. 2만 부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평균이 1만 부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현재 뭐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지 혹은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1인당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광동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네. 네, 광동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전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선전. 네, 광저우가 있고요. 광저우. 네, 그 옆에는 홍콩도 있고 대만과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셨을 때 네. 첨단 제조 산업이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 경기가 받쳐줘야 이쪽의 지역들이 올라오면서 네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중진국에 이제 안착하기 위한 1인당 GDP 2만 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2020년 광저우성의 GDP를 보게 되면 11조 위안을 상회를 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GDP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수출이라든지 혹은 이런 첨단 산업들의 어떤 기술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기술 자립에 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지 저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글로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제조 기반의 어떤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좀 나열을 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거를 힌트로 삼으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중국은 중국의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면 쌍순환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서 이제 여러 테마들을 생각해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국의 정부의 입을 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혹시 중국 정부의 표현이나 뭐 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나와주셔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쌍순환. 네. 네. 쌍순환이 뭐였죠? 국내 대순환과 국제순환을 이제 결합한 네. 다 순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렇죠? 내수 정책뿐만 아니고 수출 경기, 기술 자립에도 신경 쓰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 출연은 즐거우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게 그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좀 더 즐겁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쌍순환에서 혈액순환, 뭐 내부순환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네. 어떤 걸 좋아하실지 뭐 다음에 좀 미리 제가 파악을 해갖고 조금 더 즐거운 방송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미래에셋대우의 한정숙 선임연구위원님 중국 투자 오늘 큰 전략 그리고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많이 좀 배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